안녕하세요. 무가금의 희망, 홀릿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캠을 켜고 상작강을 해볼 건데요. 그동안 제가 상작강 할 때마다 뭐 신규 브롤러나 스타파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별 반응이 없냐, 이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얼굴도 까고, 뭐 새로운 거 뽑을 때마다, 설마 레온이나 샌디가 나오겠냐마는 스타파워라든지 뭐 득템 할 때마다 제 표정 변화가 어떤지,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롤이 나온 지한 1년 넘었는데 아직도 레온이 없거든요. 제가 맨날 이번 상작강에도 레온 안 나오면 접는다 접는다 했었는데 진짜 접던지 말던지 브롤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스타파워만 좀 얻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상자를 열어볼 건데, 브롤 상자 121개와 대형 상자 20개가 준비되어 있죠. 야, 이번에 브롤스타즈 챔피언십 도전 보상으로 스타토큰을 엄청 뿌려준 덕분에 이게 다 대형 상자로 모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매 스테이지마다 스타토큰을 20개씩 줬기 때문에 대형 상자 2개인 셈이죠. 그래서 챔피언십 도전도 15승 완료를 하고 총 대형 상자도 10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자, 오늘 이런 엄청난 양의 상자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타파워가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일단 B의 신규 두 번째 스타파워가 엄청 지금 사기라고 말이 많죠. 이런 것들 뽑아낼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아, 제발 제발 나와라. 자, 일단 브롤 상자부터 달려볼게요. 자, 일단 어차피 저는 지금 PP가 다 모였기 때문에 골드밖에 안 쏟아질 거예요. 골드만 왕창 나올 거고, 보너스로 보석 나와주면 좋긴 하겠죠. 브롤 상자는 뭐 기대 안 하고 빨리 달려볼게요. 브롤 상자 까면서 스타파워 좀 나와주면 좋은 건데 나올지 모르겠네. 자, 렉 걸리고 있고. 자, 뭐 별거 없겠죠? 오케이. 아, 제발 뭐좀 나와라 제발. 일단 골드 쌓이면은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는데, 브롤러 레벨 좀 올려가지고 스타파워 나올 수 있게 갖춰 놓긴 해야 돼요. 야, 그래도 지금 제가 가금 안 하고 하는 거 치고는 이제 거의 다 만렙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거의 다 만렙은 아니, 그러니까 스타파워는 없어도 레벨들이 거의 다 만렙이 되어 가요. 얘네만 지금 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지금 9레벨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진짜 1년 넘게 키운 거 치고는 보람 넘게 보람 차네요. 자, 계속 한번 쭉쭉 달려볼 텐데, 자, 일단 브롤 상자 어느 순간 50개 넘게 가서 그랬어? 안 나오는데? 자, 골드 엄청 많이 나온다 지금. 자, 오, 뭐 순식간에 골드 4,500원, 500원까지 됐어요. 자, 이러면은 이제 또 레벨 올려줘야 될 텐데, 아, 일단 틱 레벨 한번 올려줍시다. 아니, 뭐 올렸으면 좋을까요? 일단 칼 한번 올려주도록 할게요. 칼이 정말 어디에서나 쓸수 있는 다재다능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밸런스 좋은 브롤러이기 때문에 칼을 먼저 만렙을 찍어줬고요. 나머지 골드로는 틱 찍죠? 틱. 틱도 좋은 브롤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틱 만렙 찍어주고, 이렇게 되면 벌써 두개 만렙 찍었죠? 자, 상자 70개 남았으니까 더 달려보고 골드 차면 또 레벨업 시켜줄게요. 자, 이거 레벨업 시켜주면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B의 두 번째 스타파워 나왔죠? B의 신규 스타파워. 야, 이거 엄청 좋거든요. 제가 챔피언십 도전에서 이번에 생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의 두 번째 이 허니코트 스타파워가 엄청 사기인 거를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능력을 활용해서 못 들어가는 브롤볼 골도 들어갔고, 또뭐 바운티에서도 잘 쓰이는 모습이고, 야, 이 스타파워 지금 엄청 사기라고 핫하기 때문에, 야, 지금 나와주면 너무 고맙죠? 나이스. 야, 지금 새벽 1시인데 이렇게 막 소리 질러도 되나 모르겠다. 나이스, 너무 좋고. 야, 비 메인에 딱 걸어 놓으니까 바로 스타파워 나와주는 센스. 실합니까? 자, 이러면은 제가 스타파워 얻고 싶은 브롤러들을 좀 메인에 걸어 놓으면 나와주나? 일단 저진 스타파워 얻고 싶거든요? 진 한번 걸어 놓고 또 달려볼게요. 야, 비 스타파워 너무 좋고. 자, 나머지 브롤 상자 또 달려봐야겠죠? 나이스. 상자 한 60개 까가지고 스타파워 하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좋아요. 자, 이제 레온이나 샌디만 딱 나와주면 좋을 텐데. 절대 안 나오고, 진짜. 레온이나 샌디는 어떻게 얻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얻었어요, 레온이나 샌디? 현질 안 하고 어떻게 얻었어? 나이스. 오, 나이스. 비비 스타파워. 야, 저 비비 진짜 좋아하는데, 와, 드디어 비비 스타파워까지 나왔다. 진짜, 진짜 오래 기다렸다. 약간 제 스타일에는 그 이동 속도 빨라지는 홈런이 잘 맞긴 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야, 좋습니다. 비비 타격 자세 스탑파워까지 얻었고, 야, 드디어 비비도 만렙이 되는구나. 와, 이제 비비도 좀 트로피 푸시 좀 해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자, 또 먹어볼게요. 벌써 스탑파워 주겠지?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자, 판다 불러줬고. 야, 오늘 상착강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 골드 190원 나온다고? 엄청 많이 나오네. 불루상 이게 PP를 다 얻어놔서 그런지 불루상자에서 골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오케이, 좋고. 자, 이러면 또 레벨업 시켜줘야죠. 자, 이번에는 타라 레벨업 시켜줄게요. 타라 스타파워 없으면 너무 쓰레기인 것 같아. 자, 타라 레벨업 시켜주고. 오케이, 좋고. 타라도 이제 만렙이죠. 타라 제가 5렙으로 한 700점인가 찍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만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쭉 달려볼게요. 자, 불로상자 30개 남았죠? 30개? 야, 대형상자 20개 좀 기대된다. 대형상자에선 좀 뭐 나와줘야 될 텐데. 대형상자 좀 기대되고. 자, 불로상자는 이렇게 까다 보면 금방 다 깔 것 같은데. 자, 골드 또 많이 모였는데. 만렙 찍어줄까요, 이거? 자, 7레벨짜리가 좀 있긴 한데, 아. 일단 레벨 다 올릴 만렙 찍으려면 골드가 좀 모자라요. 자, 일단 골드 좀 더 캐보고 로사까지 만렙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P가 다 쌓이는 순간부터 골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브룰러들 만렙 찍기가 편해지네. 9레벨까지는 일단 찍기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자, 상자 5개까지 한번 까볼게요. 아까 렉 걸려다 뭐 나오지 않아? 아니고. 자, 오케이. 자, 비비. 아, 로사. 로사 만렙 찍어주고. 야, 로사까지 9렙이야.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파워 레벨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5개 빼고 다 만렙이 됐어요. 물론 안 나온 거 전설 2개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지금 레벨이 안 갖춰져 있고 나머지는 다 9레벨 또는 10레벨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브로이 시작한 지는 1년 한 달 정도, 한 13개월 정도 됐는데 이 정도까지 키워냈어요. 좋습니다. 자, 불루상자, 야, 190원 나왔다, 방금. 골드 너무 좋고. 자, 불루상자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자, 이제 대망의 대형 상자가 남았는데. 야, 근데 뭐, 스타파워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스타파워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대형 상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상자 보상이 또 짭짤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자, 대형 상자 갑니다. 오케이. 골드 불루상자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불루상자 골드 더 많이 주는 것 같다. 아닌가? 자, 대형상자 185원 뭐 나와야 된다. 스타파워 나와야 된다. 스타파워, 잠시만, 스타파워 나와야 돼. 제발. 금손 길을 모아서 마지막 라스트. 제발 뭐 하나만 나오자. 제발. 자,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제발. 망했죠?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자깡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결국 스타파워 두 개 얻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비의 신규 스타파워가 나와줬기 때문에 너무 좋고, 비비도 제가 참 좋아하는 브롤러 중에 하나인데 비비 스타파워 나와줬죠. 자, 그리고 만렙도 많이 찍어냈고, 비록 레온이나 샌디는 얻지 못했지만 도대체 언제 나올지. 야, 무과금으로 전사 얻기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비의 신규 스타파워 얻었잖아요? 이걸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론스타 파워플레이를 한번 달려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집중해서 해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론스타에서 비를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 파워플레이에서 써주고. 야, 아래쪽에 제시 있고. 자, 애들이 지금 무빙이 좋죠? 야, 양각이다, 양각. 자, 제시 기다리려고. 오케이. 잠시만, 개피. 오케이. 피가 없어가지고 위험한다 지금. 아, 이거 킬 먹어야 되는데 얼른. 양각. 제시 잡자. 오케이, 제시 무빙 안 하고 파이프 잡자. 안 죽냐? 야, 이거 콜트 잡아야겠는데. 오케이 콜트. 잠시만 슬로 걸어주고 무빙해주고 무빙 잡아주고. 야, 이거 안 죽냐? 잡자. 야, 잠시만, 포탄 뭔데?
나이스. 신규 스토퍼 살았죠? 오케이, 나이스. 야, 스토퍼 볼로 살았죠, 한번. 오케이, 좋습니다. 자, 6점. 야, 잠시만, 이거 뭐야. 야,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스토퍼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이렇게 죽고 나면은 또 스타파워가 생겨요. 다시 또 사용 가능합니다. 자, 무적이 있었구나. 내가 착각해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싸워도 되겠구나. 없는 줄 알아가지고. 애들 어딨냐? 애들 다 어디 갔어? 야, 이거 좀만 더 잡자. 좀만 더 잡아야 된다 이거. 잠시만. 자, 나이스 잡아주고. 오케이, 저 무적 있거든요 지금. 무적 있다. 덤벼. 나이스 잡아주고. 오케이. 나이스. 무적 있는데 어딜 들어오려고. 아, 잠시만. 피해주고. 야, 이거 2등은 살짝 아쉬운데? 좀 더 잡아야 되거든요? 자, 패비트 때려주고. 그냥 나이스. 1등이죠, 1등? 오케이. 자, 마무리죠. 프로. 아이고. 킬 때리려고 그랬는데. 자, 잡아주고. 안 죽냐? 잠시만. 야, 너무 둘러 싸였는데? 제발, 이거 1등 지켜내야 돼요, 1등. 제발. 얘들아, 싸우지 마. 야, 평화가 좋은 거, 평화. 피스.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1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야, 너무 좋은데 이거 스타파워 진짜. 야, 론스타에서 이렇게 사귈 수가 있나? 자, 너무 좋았고. 1등 38점 주죠? 야, 이거 비신규 스타파워 들고 가면 론스타 무조건 1등 하겠는데. 자, 이렇게 오늘 맛보기로 한번 비신규 스타파워 써보면서 파워플레이 론스타를 1등을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또 나머지 플레이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플레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재밌는 볼 영상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 같은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홀리 채널 꼭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